원리는 무조건 하나예요. 선은. 최상승 선은 진짜 쉬워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 하더라도 체득하실 수 있어요. 곧장 제가 누르면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 중지. 참나냐 아니냐도 판단 중지. 뭐든지 여기 걸리면 다 날아가야 돼요. 판단 중지 중에 누군 살려두고 누군 없애고가 아니라 판단을 다 하지 마시라. 참나냐 아니냐. 참나를 진하게 느꼈냐 약하게 느꼈냐. 끊어졌냐. 참나가 쭉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 판단 중지를 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참나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근데 판단 중지를 못할 때 놓치는데 우리는 예, 참나가 끊어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놓친다는 게 참나를 사실은. 그 말을 안 하면 사실은 다시 참나 상태. 그분 다른 법이 없죠. 예, 황벽선사는 항상 그 판단 중지만 밀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만 저희 홍의각당에서는 이 방법은 참나를 만나고 참나와 하나 되는 데는 중요합니다. 저희가 판단 중지 누구보다 강조하죠. 몰라 하는 걸로. 몰라만 하시면 돼요. 판단 중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이 현존, 참나의 현존, 현존과 만나게 된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참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죠. 모른다 하실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함, 자신의 현존, 자신의 존재감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신비예요. 제 철학자들이요, 예전에 서양 철학자들이 제일 신비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존재한다는 거, 있다는 거.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예전에 서양 철학자들은요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 뭔 그런 황당한 소리를 왜 하는 거야 하게.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를 존재하는 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건 있다 하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있게 됐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존재론이라는 게 내가 왜 있게 됐는지. 여기서 신도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지. 불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행스님 같은 경우 법어 하실 때 내가 있어서 태초도 있고 내가 있어서 우주도 있고 내가 있다는 게 신비예요. 내가 있다는 게 엄청난 건지를 모르세요. 왜 이걸 에고로 생각해. 에고의 작은 소견으로 이 나의 현존감을 더 씌워버려요. 작은 내가 있는 그 느낌으로, 존재감으로. 작은 나의 개체적 존재감으로. 내가 있어서 괴롭지. 이제 에고의 실존적인 고민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단 중지라고 존재하시면 작은 에고의 실존이 아니라 이 참나의 실존이 드러나죠. 그게 이제 이게 우주의 제일 밑바탕이에요.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느님 이름을 I am이라고 하죠. 이게 현존이죠, 그냥. 이거 현존입니다. 나의 현존. 번역하면 나의 현존.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느님을 얘기할 때 I am이라고 그래요. I am. 뭐 자기를 얘기할 때도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도 I am 그래요. 내가 과거에 있었다도 아니고 그냥 나는 현존한다. 이게 I am이 사실은 신의 이름이에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를 I am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I am 그러면요. 이거는 신의 현존이에요. 그냥 나의 개체적 현존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존재했다. 나는. 근데 그 존재가 단순히 이런 개체적 존재로 얘기한 게 아니라 표현이 그럼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I am. 그냥 나의 현존. 이 있었다. 참나의 현존. 지금 느끼시는 법은 판단 중지, 무조건. 이 법을 알아낸 인류들이 있었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건 인류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게 너의 본래 모습을 찾아라.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본래 모습이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 뭘 유도하느냐? 판단 중지. 판단만 멈추면, 에고, 내가 에고라는 자각이 멈춰져요. 내가 에고로서의 실존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어떤 실존적 괴로움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실존주의에서는. 그런데요. 달마한테 가서 제가 괴롭습니다. 실존은 원래 괴로운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괴로운 마음을 나한테 내놔봐. 고쳐줄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괴로운 마음을 찾아봤더니 못 찾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괴로운 마음을 찾고 있으니까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괴로울 때 찾아지지, 지금 갑자기 앉아서 괴로운 마음을 찾으려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때 달마가, 봐, 내가 네 마음 편안하게 해줬지. 이게 실존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에고는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원래 에고의 그 괴로움은 이유가 뭐야? 그럼 그 욕구를 들어줘야 풀리죠. 근데 이거는 통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초월시켜버린 거죠. 그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나한테 말해. 가만히 앉아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판단 중지 상태에 들어가. 자기의 실존을 만나버려요. 그냥 진정한 실존. 아무튼 이게 철학으로 설명하고 뭐로 들어가건 같은 결론이 납니다. 서양 철학에서 서양 철학자들이 제일 중시하는 근본 명제가 있어요.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게 I am.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쉘링이나 이런 철학자들의 아주 철학 바탕이 내가. 데카르트는 이랬죠. 데카르트의 그 근본 명제는 좀 약간 그 아주 근본 명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정답을 모른다, 진리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보니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제일 첫 번째 명제였지만 후대 철학자들은 거기서 나는 생각한다를 빼요. 나는 존재한다. 이게 제일 근원적인 명제다. 여긴 이게 모든 철학의 시작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선사들이 그냥 쉽게 내가 있어서 우주가 있다.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다. 지금 여러분 태초니 우주니 빅뱅이니 안드로메다 있다 이런 건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었었죠. 그 알아차린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그게 에고 같죠. 들어가 보면 뿌리가 판단 중지해보고 나면 에고니 뭐니도 없어요. 그 자리. 지금 여러분 모른다고 하시면 여기서 나라고 할게 없어져요. 여기도 이게 내 다리, 내 팔다리인지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지금 눈 뜨거든요. 지금 여기가 바뀌고 이건 내 몸이고 이 구분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요. 전체가 내가 됩니다. 그냥. 그러면 나만 있어요. 우주에 나만 남아요. 다 모른다 해버리면 우주에 나의 존재만 있어요. 그 존재가 신의 존재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I am이라고 한 거예요. 예전 어른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경전에다가. 이거 아신 분이죠.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 우리나라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여러분도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라고요, 그냥. 어떤 것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현존 상태. 요즘 그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깨어나려고 그러는지 저기 길 가다가요 전광판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100% 우유 광고인데 나100% 써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아예 나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이 뒤에 뭔 수로가 붙어야 나 아닌 게 등장하거든요. 저 우주에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는 상태.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 내 마음에서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으시면요 나 100%가 돼요. 남이 있을 수가 없어져요. 마음에선 이게 가능해요. 정신에선 이런 조작이 가능해요. 한번 조작해 보세요. 하고 존재하시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참나 상태. 얕다 깊다 이런 말을 안 하시면 돼요. 얕아지건 깊어지건 한번더 모른다고 해버리시면 다시 본래 그 상태죠. 세상 쉬워요. 모른다만 계속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모른다 하다가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나오면 안다가 돼요.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참나가 끊기네. 이게 참나 맞을까? 공연한 의심을 내면서 모른다가 깨져요. 그 전에가 딱 부처 상태야. 의심이 생기면 모른다고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풀려고 덤비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화두도 절대 머리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쓰면 안다가 돼요. 모른다가 돼야 되는데. 판단 중지가 안 돼버리죠. 깨져버리죠. 이 판단 중지란 말도 서양 철학자 후설이 주장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후설이 주장한 거예요. 세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괄호치기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괄호치기. 꼭뭐그 판단 중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판단 중지를 주장한 철학자가 있어요. 괄호치기. 나와 남을 주객을요. 주객을 다 괄호쳐버리면 남는 게 선험적 자아다.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자아라는 거예요. 대상이 있고 대상을 보는 내가 있죠. 대상이 있고 대상을 음미하는 내가 있죠. 그걸 다 괄호쳐버리면
가로쳐버리고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리면 그거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죠? 그 이 에고가 놀던 그 흔적을 다 가로쳐서 날려버리고 나면 화이트보드에 글 다 지워버린 것 똑같이 화이트보드만 남죠. 나만 남아요. 순수한 나. 그 순수한 나, 선험적 자아라 그래요. 후설이. 나머지는 그 선험적 자아 외에 나머진 다 정신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서 후설의 학문을 현상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실 게 아니에요. 현상학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 정신현상을 말해요. 이 정신현상을 싹 가로쳐버리고 몰라 해버리면 뭐만 남느냐? 여러분의 선험적 자아만 남아요. 여러분의 존재만 등장해요. 존재가 열려요. 존재가 나타나요. 이 체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른다가 이거 쉽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해도 깨어나요. 그렇죠? 판단 중지만 들어가면 깨어나요. 에라 모르겠다를 붙잡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하면 못 깨어나요. 근데 모르겠다 하고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다고 날려버리면 깨어나요. 전체가 판단 중지가 돼버리면 깨어나요. 근데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 안 깨어나죠. 그래서 몰라 하면 저거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바보 된다는 판단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이 그냥 막 던지는 말 같지만 이게 답입니다. 제가 방금 편 것도 황벽선사 전신법인데 100가지로 많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만 훨씬 못하다. 아무튼 이분은 일관돼요. 경전 많이 아는 거 다 필요 없어. 몰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도인이요. 판단 중지 진짜 하는 사람이 도인이요. 똑같죠. 경호스님도 경전을 다 외운 분이었어요. 대강사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강백이 돼가지고요. 유명해졌어요. 유명하잖아요. 경허스님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경전 공부하는데도 혼자 자고 있어요. 깨우면 쭉 외워요, 다. 남들은 그거 웬다고 계속 하고 있는. 뭐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주무신 건 잘못이지만 그냥 외울 건 남들보다 빨리 외우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공부해서 젊은 날 거기서 아주 대강백이 되셨는데 역병이 도는 마을 지나가다가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전을 다 줄줄 외웠는데 역병 걸린 마을 지나가다가 혹시 나도 걸려서 죽을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요동하는 걸 보고 경전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때 몰라가 필요하죠. 그거를 화두를 붙잡고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깨치셔가지고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신 거예요. 어떤 뭐 위대한 위인도요, 뭐 고승도 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 자각이 또 환상을 자꾸 품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뭔가 신비한 걸 얻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냥 판단 중지를 통해 자신의 현존을 느낀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느껴지는 그 현존 똑같아요. 사람마다 이 현존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나라는 판단, 어떤 애고적인 판단을 다 멈춘 뒤에 그 현존인데. 그래서 경호수님 깨칠 때도 화두를 붙잡고 있는데 못 깨쳤어요. 머리가 계속 굴러가니까. 머리가 좋은 분들은요. 앉아서 하면 화두를 붙잡아도 막 연구가 돼요. 연구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이 공부는. 연구를 하면 안 돼요. 판단 중지를 해야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연구. 남보다 더 잘해. 경전도 막 다 검색이 되니까. 남들은 경전을 못 외웠기 때문에 혼자 앉아있으면 경전 검색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문제냐. 계속 검색이 돼요. 공부하다 조금만 뭔가 이렇게 딱 한 소식이 오면 아 이게 능엄경의 이 구절이구나. 막 혼자 검색하고 인용하고 난리가 나. 논문 쓰고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학식이 없는 분들이 빨리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가 복잡한 분들은 오래 걸려요. 이걸 정리하느라고. 근데 바로 멈추면 되는데. 그래서 못 멈추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머리가 안 멈추고 있으니까 그때 숨겨진 또 도인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동학사 쪽에 살고 계시던 이처사란 분이 자기 아들도 거기 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경허 스님한테 질문을 던지게 한 거예요. 이거 가서 경허한테 물어봐라. 아, 그 얘기가 원래 그 전에 나오죠. 그 어떤 다른 그 승려, 유명한 스님인데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공부를 내가 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한 중은 그 시주한 집 서로 태어나서 갚아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서로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 하고 이 처사가 얘기하니까 답을 설마 그래도 이렇게 공부했는데 서로 태어 날랍디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사가 공부했다는 사람이 답을 그따위로밖에 못 하느냐? 경어한테 이걸 질문시켜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가 돼도 이 답을 줘요. 소가 돼도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면 되지 하고 요 말을 해서 경어 스님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이 도리를 알겠는지. 그래서 딱 하도 안 돼서 죽겠는데 이거를 이 처사께서 물어보랍디다 하면서 소가 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 하는 그 말에 딱 깨칩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는 거는 이 콧구멍이 생기면 에고작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콧구멍이 없는 소는요, 손댈 데가 없는. 이런 표현을 손잡이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도 써요. 손댈 데가 없다. 어디 하나 손댈 데가 없다. 반대로 되면요, 호떡이 터졌다. 그러면서. 호떡이 터진 자국이 없어야죠. 터진 자국이 없을 때가 이 현존 상태. 거기에 흠을 내면은 콧구멍이 생기고, 손잡이 붙잡을 데가 생기고, 만두가 터지고, 호떡이 터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떡 터진 거, 이게 꽝인 거죠. 그럼 빨리 호떡 터진 거는 이거 메꾸려면 힘들지만, 이거는 몰라 하면 끝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호떡 터진 거예요. 호떡 옆구리가, 김밥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몰라 하면요, 흔적도 없습니다. 터진 흔적도 없어지죠. 손댈 데도 없어요. 몰라 자리에는 손도 댈 데가 없어. 손도 발도, 발 디딜 데도 없고, 손댈 데도. 그러니까 백척관두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몰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척관두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어요. 은산 철벽을 통과해라. 이런 말도 해요. 은으로 된 산, 쇠로 된 벽을요, 어디를 잡고 기어오를 데도 없어요. 경고에서 뚫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몰라 하면 이미 통과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몰라 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에고는 함정에 빠져서 그걸 통과 못 해요. 에고는요, 그건 통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백척관두에서 한발 내디디면 죽는 거예요. 에고 입장에서는. 그런데 참나는 오히려 완전해져요. 내려놔 버렸을 때, 몰라 해 버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그냥 몰라 하십니다. 내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아주 추잡스러운 생각만 했더라도 몰라 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도 나오지만 일체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번뇌 없는 지혜 무루지혜다. 그러니까 모른다 하면 거기엔 번뇌가 없다. 무루지혜 얻는 법 쉽다. 모른다 해버려라 이거. 모르는 마음에서 지금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는 마음에 어떻게 번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는 법이죠 이게. 이게 아무튼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경어 스님도 어떻게 그 깨달음이 익어 가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돈 해옥은 증옥은 그게 공부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또 계속 닦아 가신 거예요. 뭐 해옥은 증옥은 그때 깨치시고 공부가 계속 익어 가신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런 말이 중요하고 이 육조 해능선사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육조 해능선사가 오조 자기 스승한테 남방에서 온 그쪽에서는 오랑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불황무식이고 전해오기를요. 그런데 이 양반이 법통을 이어버리니까 다른 제자들이 해코지할까 봐 오조 스님이 배를 몰아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이제 내려오는 일화에는. 너무 이게 좀 극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뭐가 감이 됐을 것 같은데요. 훗날 좀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요. 그래서 의발, 옷을 줘서 도망 보내요. 그 옷이 증표죠. 그래서 의발을 갖고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보내서 끝까지 추적할게요. 그 찾아온, 끝까지 추적한 양반이 도명상자인데, 도명상자가 육조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옷이냐, 법이냐? 이옷 뺏으려고 왔느냐? 진리 얻고 싶어서 왔냐?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옷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를 듣고 싶어서 왔다. 당신이 법통을 이었으니 법을 나한테도 가르쳐 달라. 쫓아왔는데
또 멋지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6조가 유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 너 마음을, 번역은 이렇게 되네. 너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어때요? 진짜 한문이 그렇게 되네요. 너 잠시, 잠깐만 마음을 거둬봐 이거죠. 지금 저희 학당이랑 똑같죠. 법을 달라. 잠깐만, 잠깐만 몰라 해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몰라 하냐?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 이게 뭔지 아세요? 선은요, 추구하는 거예요. 악은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가, 지금 선하다는 건요, 부처를 생각하는 게 좋은 생각이죠. 부처가 되고 싶은 거. 악하다는 건 죄 짓는 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생각, 탐진치도 생각하지 말고 부처가 될 생각도 하지 마 이거예요.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 너가 좋아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 너가 싫어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 이런 뜻도 되고요. 나쁜 일할 거, 또 좋은 거 되고 싶은 거다 생각하지 마. 부처 될 생각도 하지 말고 악인이 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아무튼 하지 마 이거죠. 잠깐만 멈춰봐. 그러니까 6조께서 그 말하고 나서 다시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본래 모습이다. 잠깐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무슨 깊은 명상에 들어가라도 안 했고요. 잠깐 생각을 멈춰봐.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 이게 그대의 본래 모습이다. 부모가 그대를 낳기 전의 모습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개합해요. 깨달아요. 그리고 절하면서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30년이나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양반이 30년을 했는데 지금 이 말, 진짜 별거 아니죠?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아봐에. 아. 늘 물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설명만 들었다가 내가 스스로 물 먹어보거나 이제 맛본 것 같다 이거죠. 이제 내가 물 먹어보고 그 맛을 느낀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지난 30년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계속 써놓은 거. 이 글은 지겨울 정도로 이 몰라 얘기만 한 겁니다. 이 황백 스님의 전신보배와 완릉독 발음이 어렵네요. 두 권이 그냥 전신보배라고 해서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요. 저희는 이분과 차이는 그거예요. 이분은 이게 다예요, 진짜.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몰라만. 저희는 어우, 그럼 큰일 난다. 몰라는 기본. 거기에 몰라의 토대 위에 육바라밀의 꽃을 피워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반대예요, 우리랑.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이분 생각은요. 이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랑 갈립니다, 이분은. 이분 생각은 몰라에서 참나 만나는 거 외에는 다 에고노름이라는 거예요. 에고노름을 거부해버려요. 이분 대승에 투철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투철하지 못한 거예요. 대승에 투철한 분은요, 에고의 세계에서 진리를 구현하는 걸 중시해야 되는데, 이분은 참나의 세계, 어느 순간에서도 몰라만 하면 참나를 알수 있다는 거, 참나의 현존과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이걸 공부의 목표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부처님을 깨달아 얻는다. 오랜 세월 육바라밀 닦아서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봤자 구경 구경 가기 못돼. 왜? 그건 아직 인연의 조작에 속하니까. 그건 에고로 하는 거잖아, 육바라밀은. 생각감 정우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에고로 하는 것들은 영원한 게 못돼. 인연은 덧없어. 무상한 것들이야. 법신만이 영원해. 모른다 해서 우리가 얻는 그 자리만 영원하지. 나머지는 다 무상해. 육바라밀도 사실 무상하죠. 현상계에서 구현하는. 이분 지금 뭐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죠. 육바라밀은요, 진리의 구현이고, 현상계의 무상한 현상계마저도 본래의 열반이에요. 본래 공이에요. 그거 알라고 선을 한 건데, 현상계랑 절대계를 구분하고, 현상계를 하찮은 거로 내몰고, 절대계만 귀하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몰라만 하다 갑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조사문 중에 있어서 오직 마음 쉬고 아르마리 있는 것을 논할 뿐이다. 다른 얘기 안 해, 우리 조사문 중은. 오직 마음 멈추는 거, 몰라 하는 거, 판단 중지하고 아르마리 멈추는 거, 그것만 논해. 마음을 쉬어버리면 부처의 도가 융성해질 거고, 자꾸 따지면 마구니 장난만 치성해질 거야.
이것도 맞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참나하는 데 있어서는 맞는 말이에요. 몰라 안 해. 몰라를 이렇게 말로만 듣고 몰라에 대해서 막 떠들기만 하지 실제 자기가 물을 안 마셔본 것처럼 몰라를 진짜 안 해보면 이 맛을 모릅니다. 이 현존의 느낌은. 이거 귀하다는 얘기는 참 잘해주시는데 다른 부분은 좀 무리한 말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좀 감안해서 보세요. 모르는 마음, 오로지 이게 한 마음짜리다. 계속 주장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제일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야 수행의 등급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싫어해요. 일지보살, 이지보살, 무슨 맷주보살 이런 등급에 떨어지는 거 싫어해요. 그건 에고 누름이라는 거예요. 에고의 세계에서만 구분이 있지. 우리가 모른다 했을 때그 참나 상태에서는 구분이 없죠. 오직 모를 뿐인데. 오직 모를 뿐으로 바로 들어가면 바로 부처고 나머지 등급은 다 무용하다. 이 주장이에요. 이건 현상계를 긍정하지 않고 있는 주장이라 제가 소승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분들 주장 보시죠. 종일토록 밥을 먹되 한 톨의 쌀알도 씹은 바가 없고 종일토록 걸어다니되 한 조각 땅도 밟은 적이 없다. 이럴 때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져 종일토록 온갖 일을 해도 경계에 현혹되지 않아야 비로소 자유자재한 사람이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모르는 마음으로 살자는 거. 계속해서 모르는 마음, 즉 참나만 붙잡고 계속 살아가면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보다 참나를 더 느끼고 뭘 해도 참나를 더 느끼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다. 깨친 사람이다. 이거죠. 자유자재한 사람이다. 예. 과거, 현재, 미래에도 머무르지 않고 항상 그 참나의 현존에 머무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대로 내맡기되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다. 노력하고 노력해라. 이문 중에, 이 구절 하면 재밌죠. 이 우리 문 중에서 천 사람, 만 사람 가운데 오직 서너 명만 이걸 얻었다. 그 당시에도 쉬운 건 아닌가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1,000명, 10,000명한테 얘기하면 서너 명 정도 이걸 한대요. 만약 도닦길 일삼지 않으면 재앙받을 일만 남았다. 아무튼 열심히 해라 하고. 이분은 이런 이 선불교는 에고의 세계를 사실은 부정합니다. 대승은 에고를 긍정해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에고를 폄하하고 그러니까 견성에만 매달리죠. 견성만 하면 된다는 발상부터가 현상계를 부정하는 발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계를 말로는 긍정하겠죠. 그것 또한 본래 공이다. 한데 삶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가치 판단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절대계가 귀하다. 그러니까 몰라 해서 몰라 왜냐하면 몰라만 하면 지금 이 순간 참나의 현존이 느껴져요. 근데 세상사에 관여하려고 하면 속이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사 일에는 되도록 관여를 안 하고 몰라만 하면서 살면 나는 해탈자 아닌가 이거죠. 이게 예전 소승불교 때 이걸 아라한이라고 그랬어. 이런 존재를 세속을 초월해 살아가는. 그런데 대승은 세속을 긍정을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주 초월이란 말을 못 합니다만 이게 해탈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거 힌두교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힌두교가 이래요. 힌두교가 현상계가 다 브라만의 나툼이라고 하면서 현상계를 긍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로지 브라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해요. 좀 뭔가 이상하죠. 진짜 대승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진짜 대승은 프람포기 이 흙, 식물, 동물, 이 생명체 하나하나에서 신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참나의 현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참나의 뜻대로, 육바라밀대로 어떻게 어우러져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갈 거고, 육바라밀을 지금 이 순간 깨어서 현상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걸 중시합니다. 달라요. 참나만 강조해버리면요. 제가 볼 때는 또 이거는 진정한 도는 아닙니다. 다만, 쉽게 참나 깨쳐서 안주하는 법은 들어있어요. 이 법은 이분들한테 꼭 배우세요. 학당에서 사실 뭐더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예전에 이런 전통 속에서 나온 거라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분들이 훌륭한 스승이 되실 수 있어요. 힌두교 성자들이 참나 찾고 참나에 안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훌륭한 스승이 되주실 수 있어요. 그것만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 참나에 안주하신 뒤에는요. 어떻게 현상계랑 수작을 해서 육바라밀로 현상계의 문제를 풀어갈 건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공부입니다. 이어져 있다면 이어져 있는 공부죠. 사실 다 참나에서 나오는 거죠. 육바라밀이. 하지만
참 나의 안주하고만 있으면 또이 나오는 게 제약이 되니까 이분들처럼 한계가 생기니까 육바라밀을 적극적으로 닦아가는 또 다른 공부이기도 해요. 같으면서도 구분되는 공부. 이두 가지가 원만해질 때, 이게 하나로 회통될 때 진짜 이 우리가 주인공과 함께 참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주인공은 깨쳤는데 늘 막혀요. 나는 답답하고 판단이 안 서고. 이건 진짜 영성의 극치가 뭐냐면요. 영성의 극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판단이 신성한 참나의 뜻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영성의 극치. 참나와 함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참나와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처럼 밥을 먹건 뭐 하건 참나만 느끼며 살면 사라져요. 마하르시 인도의 성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상계에서 죽을 때까지 알아서 카르마가 작동해 살아가니까 너는 버스나 차 위에 타서 자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요. 아주 비유가 좋아요. 수레 위에서 자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게 진정한 진인 해탈자다. 즉, 이 몸뚱이가 별짓 다 하고 다니고 밥 먹고 뭘 하고 다녀도 나는 참나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카르마는 카르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가 가냐 안 해도 카르마는 할짓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카르마가 지 욕심대로. 에고가 지 욕심대로 살아도 너는 참나만 보고 있어라 이거예요. 현상계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참나만 보고 있어라. 그게 진정한 진인의 삶이다.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버스가 가고 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건지 알아서 가는 거고 너는 그 버스를 타고 자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신경 쓰지 말고 푹 한숨 자듯이 참나와 함께 쉬고 있어라. 이게 진짜 진인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밥을 먹어도 뭐 먹은 쌀이 없고 이런 게다 똑같아요. 하루 종일 참나만 느끼면서 모르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할짓다 합니다, 사람은. 심심해서요. 별짓 다 해요. 하지만 계속 참나를 보고 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돌아다닌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걸 느끼시면은 뭔 소리인지 아면.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분은 육바라밀 하면 뭐 하리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육바라밀을 겁나 해도 그래봤자 결국 이 모르는 마음 아는 것뿐 아닌가? 그럴 바에는 육바라밀을 왜 하고 있지? 그냥 모르는 마음 바로 들어가지? 이분 논리는 그래요. 시작부터 계속. 육바라밀 해서 견성하나? 그냥 단박에 직하에 무심. 단박에 직하라는 게 단박에 무심해버리나. 결과가 똑같아. 이분은 에고의 세계는 안 보거든요. 참나의 세계만 보니까 똑같아. 라는. 비판은 하지만 배울 점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공들여서 말씀드린, 단순히 이거 뭐 깔려고 지금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배우지 마시되 이 부분은 확실히 배웁시다 하는 거예요. 배울 거는 뭡니까? 단박에 몰라 하면 그 자리가 부처다. 이게요. 여러분, 예술 작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보는 순간 뿅 가서 극락에 간 체험을 해요. 그게 사실 뭐냐면 보는 순간 에고가 할 말을 잃어요. 명작을 만나면 할 말을 잃어요. 그때 여러분은 현존 상태에 들어가요. 할 말만 잃으면, 에고가 할 말을 잃었다는 건 판단 중지죠. 에고가 할 말을 잃으면 여러분은 깨어나게 돼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 이거 소스가 좀 이러면 안 깨어나요. 판단이 중지되지 않아요. 궁시렁, 궁시렁. 근데, 모든 이게 이 조화가 딱 맞아요. 아, 하면 깨어나버립니다, 사람. 예술 작품도요, 음악이고 먹은 사람을 깨어나게 해요. 열반에 들어가게 해요, 사실은.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해요. 에고가 할 말을 잃게 되는 걸 좋아해요. 조각미남이니 뭐 이런 거. 할 말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뭐가 하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아, 코가 아쉽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하면 깨어나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바랄 것도 없고 결핍감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명상을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 괜찮다는 말을 왜 하겠어요? 괜찮아. 더 바랄 게 없어란 뜻이에요. 모르겠어. 그런데 괜찮아. 더 바랄 게 없어. 이 순간 최고야 이 말이에요. 그 상태 바로 들어가시면 거기 왜이 고승들이 그게 궁극의 경지라고 생각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오판하실 만하다. 이건 임시적인 어떤 완결 상태인 거죠. 임시적이지만 여러분 예술 작품 볼때뿅 가죠. 뭐더 바라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행할 때도 여러분 왜 이런
등급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일지이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하지 않으세요? 이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흠뻑 즐기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흠뻑 즐기다가도요, 내가 이제 견성해서 언제 십지까지 가나 하면 결핍감이 팍 생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없애주는데 집중한 거예요. 결핍감을 없애서 계속 만족된 상태에 사람이 살다 갈수 없나. 그게 아라한이고 그게 선불교의 해탈자예요. 예, 확철대오 해탈자. 취지는 알겠어요. 다 좋아요. 하지만 인간은 또 나아가야 돼. 뭐냐면 임시적인 완결이지. 그 예술 작가도 그래. 예술 작가도 한 작품에 뿅 가서 더안 만듭니까? 아니죠. 더 나은 작품 만들려고 노력하죠. 또 만들고 뿅 가고 또 만들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순간순간 부처 자리, 여러분 안에 참나 자리에 만족해야 되고 또 깨어서 또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걸 결핍감을 피한다고 그 자체를 거부해 버리면 계속 그 상태에서 안주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집착입니다, 사실. 물 흐르듯이 진보해야 되는데 고여 있는 존재가 되기 쉬워요. 이해하시죠? 이 취지는 알겠어요. 그 순간순간 이미 부처라는 느낌을요, 참나 만날 때마다 내가 부처라는 느낌을 팍팍 가지시라고. 더 바랄 게 없다는 기분이 돼보시라고. 지금 모른다 할때 이렇게 하셔야 판단 중지입니다. 알겠는데, 어느 세월에 이제 참나는 만난 것 같은데 또막 이러지 마시고, 참나와 함께 진하게 만남을 가져보세요. 그 진하다 안 하도 또 생각 안 하시는 게 진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게. 이 순간 극락이겠죠. 이렇게 극락을 계속 맛보면서 진보해 가시라는, 그러면서도 또 진. 그래서 화엄경에서요, 화엄 일지부터 십지 나간다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화엄 삼매라 그래요. 일지부터 십지 발전해 가는 그 자체가 다 삼매다. 벌써 그 발상이에요. 순간순간 부처이면서도 진보하자는 거예요. 이 맛을 이해하시는 건또한 단계 위 차원입니다. 이 차원보다. 전신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의 얘기예요. 그래, 우린 부처야. 너말다 맞아. 순간순간 우린 부처야. 그러면서 진보해 나가는 거야. 요거를 느끼면 진보하는 거고, 이걸 못 느끼면 그 자리에서 안주만 하는 게한 삶이 돼요. 미미한 진보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진보가 시작이 안 돼요. 신기하죠? 이걸 예전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견성한 사람들한테, 법신이 향상돼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요거는 견성한 사람들은 꿈에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거. 법신이 진보해 간다는 거. 이건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고봉 스님의 선녀에서 나와요. 선녀라고 해서 유명한. 절에 가면 피리 공부하는 그네 권의 교재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선녀에서 나와요. 재밌죠.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 이런, 이게 더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이걸 막 같이 들으면 또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모른다만 또 계속 하시라고 하자니 또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일단 모른다는 진하게 즐겨주세요, 일단. 요거는 다음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일단은 모른다. 판단 중지하고 거기서 만족해보기, 이 연습을. 내가 부처라는 걸 충분히 음미해보기. 예술작품 음미하듯이. 예술작품 명작을 만났는데 좀 음미 좀 하다가 다음 작품 보러 가야지 이런 흥이 있겠어요? 푹 빠져서 그 작품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죠. 여러분 지금 잠깐 모른다 했을 때 똑같아요. 에고가 할 말을 잃었을 때 모른다죠. 지금 명작을 대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모른다 하시는 순간 여러분 깨어나고 여러분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거기 흠뻑 빠져보세요. 부처가 되는 기분을 누려보세요. 그 순간. 괜찮아. 우주에서 더 필요한 거 없어. 그런 마음이 돼보세요, 진짜로. 이것도 그런 마음에 머무시되, 충분히 머무시되, 거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그 기분으로 또 육바라밀을, 내 인격을 좀더 뜯어고칠 방법을 또 찾아보세요. 그리고 조급해지지 마시고, 또 모른다로 들어가세요. 또 노력하세요. 그리고 또 모른다로 들어가세요. 이게 일음일양처럼 잘 조화를 이룰 때 공부가 정말 잘 됩니다. 수렴했다가 수렴했다가 펼쳤다가 수렴했다가 펼쳤다. 이럴 때 제일 훌륭한 성장을 합니다. 수렴만 지금 너무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